음악과에 재학 중인 강수연, 조인혜, 이나경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식품회사에 입사한 지 2년 차이자 이 학교를 졸업한 정유승입니다. 다들 각자 어떤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이야기해볼까요? 저희는 3학년 때 위생사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올해 식품기사도 땄어요. 그 외에도 저는 컴퓨터 활용 능력 1급을 취득하였답니다. 저는 해썹 팀장 교육을 수료했습니다. 저는 제과제빵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다들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네요. 많은 학생들이 커말이나 한국사 같은 자격증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데 저는 자격증보다는 실무를 쌓을 수 있는 경험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방학 때는 인턴 생활이나 현장 실습을 찾아봐야겠네요. 저는 자플레닛을 통해서 기업 정보를 찾아봤는데 선배님은 어떻게 정보를 찾으셨나요? 저는 카카오톡에 식품 관련 취업 준비생들이 모인 오픈 채팅에 들어가서 정보를 얻었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무엇보다도 본인이 어떤 직무를 원하는지 정하는 게 우선입니다. 저는 목표로 하는 기업의 홈페이지도 자주 들어가서 뉴스, 공지사항 등을 챙겨보고 있어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그리고 유튜브에 식품회사 관련 검색을 하면 직무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선이라 너무 좋고 취업 준비하기도 좋겠는데 선생님은 이럴 때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저는 매일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데 운동을 통해서 제 삶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또 자기 전에 제 꿈과 고민을 글로 풀어내면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스트레스가 쌓일 때 가벼운 외출이나 친구를 만나곤 하는데 확실히 마음을 다잡을 수 있더라고요. 만나서 반갑고 꼭 가고 싶은 곳 취직하길 바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